2018년 12월 1일이죠. 오후 8시, 정확하게 8시입니다. 1월이고요. 밤 8시고요. 매주 밤 8시 정신일정 방송, 주주TV.kr. 다음 검수창의 청기주주클럽. 저는 청기인논이라고 합니다. 12월 1주차 정신일정 방송, 녹화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노래를 제가 섹스폰 한번 틀다가 오늘은 섹스폰 제가 부른 거 말고요. 임유리라는 부산 사람이죠. 부산은 여자인데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했고 남편도 섹스포니스트고 여자도 섹스포니스트인데 부산 가야동에 학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친구에. 자, 그 임유리의 라랄라 보던 섹스폰 후원사고요. 섹스폰 노래 듣고 라랄라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가 항상 평생 자기를 믿고 따라줬던 사람에게 끝까지 가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섹스폰 다니는 학원에서 향상 연주가 있는데 저는 그때 우연이라는 노래를 부를 예정이고요. 이거는 오늘 처음 제가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오늘 한 시간 정도 하다가 제가 한 시간만 배울 건 뭔데니까 그냥 그 다른 고수분이 하는 거 해드립니다. 음악이나 운동은 정직한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죠. 근데 주식은 주식 경력이 제가 뭐 거의 92년, 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8년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했는데 주식 실력이 그렇게 경력에 비해서 짬밥에 비해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래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춥고 배가 고플 때
또 나이가 비교적 젊을 때 주식이 잘 됐던 것 같고, 요즘 뭐 2018년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10월 달은 제가 막 장은 잘 봤는데, 올 초에 대북주 올라간다는 바이오주로 다 맞았고, 제가 6월 달부터 흐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6월, 7월, 8월, 그다음 9월, 10월 흐름 안 좋았고, 11월 달에 장이 좋지 않을까, 선거 랠리가 오지 않을, 아, 선거 랠리,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 1월 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극적인 북미 무역협상이 타결, 뭐 중간 휴식 이렇게 됐다는 호재가 나왔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아마 저 산타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난 경실전 결과를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헝구아지 유비가 금리 인상 발표되면 뭐 올라갔다 빠질 줄 알았는데 37,250까지 올라갔다 금리 인상 막상 발표했을 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은 일단 37,200 이상에서 다 팔았는데, 문자반은 그전에 제가 힌트 그 그냥 크게 흐름만, 원래 일정이 다고 모든 사람이 팔려고 하니까 우선은 거량이 적으니까 이익실현 하는 게 맞는데, 막상 발표됐을 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별로 못 올라가지고 일단 손절 처리인 것 같아요. 죄송한 사과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재료가 끝나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주식 대응이니까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지난 제가 틀린 게 식민지 상장이 굉장히 많이 될때 대박이 안 나온다고 봤는데, 지난 남아산업이 대박을 치니까 그 다음 신기주 윙이푸드가 막 바로 신기주 시가 찍고 막 바로 상나라 갔죠. 그 신기주 시가부터 시가 이하 3% 9시 2분 저점 지지하고 바로 날리거든요. 1800, 1904 저점 찍고 그냥 날렸어요. 남아산업도 그렇죠. 남아산업 5610원에 시가고 저가가 5500원이에요. 1번이 남아산업, 2번이 윙이푸드죠. 신규 상장이 많이 될때 대박이 안 터지는데 의외로 나왔어요. 이게 전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제 예상 틀렸습니다. 세종전력법은 제가 정확하게 추천 날렸습니다. 날렸고 40% 이상 급등 나왔고요. MP 한마 7% 정도 수익, IM 8% 상승. 그다음 제가 또 틀린 게 마젠스타 거래 재개를 봤는데 제가 또 틀렸어요. 지난주 좀 많이 틀렸네요. 헝구아지 유비 틀려버렸고요. 신규주 틀려버렸고요. 마젠스타 거래 재개를 봤는데 지금 보면 거래 사표 규정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신규 상장은 끝없이 많이 하고, 상장 폐지는 칼같이 상장 폐지시키니 개인 투자가들 죽어나는 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특히 또제 같은 경우에는 장외로 주식 사서 돈을 버는 스타일인데, 상표 규정이 강화되니까 뭐 끽소리도 못낼 정도로 힘든 2018년 장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도 뭐 바뀐 규정도 규정이고, 안 좋은 악법도 악법인데 주식 투자가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대모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년에 엔반지 투자 재개되고 움직일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될 때는 멀리도 안 된다 이런 생각 들고, 국가부대의 날을 여러분 보시는 건 모르지만 보고 나면 IMF를 겪었던 사람들 그 영화 보면 사실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일부 행정가에 의해서 나라의 그다음 백성의 국민의 운명이 바뀌는 그 상황을 보고 또그 당시 옛날 생각을 해보며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2018년, 2008년, 1998년 딱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오네요, 그죠? 저도 예전 IMF 때 생각, 그 당시 정권에서 다닐 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며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때 뭐 했습니까? 나는 그때 위기에 돈을 벌려고 할 만큼 짬밥이 없었고 머리도 없었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단지 위기가 왔을 때더큰 위기가 올까 싶어서 나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일본으로 도망갔을 때죠. 네, 정글에서 그만두고. 뭘안될 때는 뭐 빚을 내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생각되고요. 주식 투자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가입하고 돈 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 주식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있고, 저는 먼저 길을 걸었던 선배로서 주식 강도 그렇게 많이 차고 또 주식으로도 돈을 번 사람으로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이런 거지. 글쎄 저도 초인이 돼가지고 모든 개인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주는 그렇게 멋진 사람, 큰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패배감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처럼 가입만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1년에 300% 수익 준다 이런 말은 못 하겠네요. 그냥 손해도 많이 나고 많이 좀 무기력한 전문가 되지 않았나. 나이도 이제 5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뒷방 늙은이가 돼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잊혀가는 느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잊혀가는 저가는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점점 잊혀져 간다. 노쇠화 된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은 끝없이 제가 지키려고 그러고, 저도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녹록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개인 투자가로서 한계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정실정은 지난주 세정탈력 근무 있을 겁니다. 막바로 상한가 나라는 거 있을 거니까. 제가 드리는 정실주 종목에서 손절까지 잡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도주를 보시면 일단 매각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철도 관련주, 한국중앙기술이 좀 많이 올라갔죠. 투자 과열까지 올라갔어요. 자, 지금 그리고 정지주 분석해 보면 수성이, 심의연장이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될 수가 있고요. 새하얌시는 2019년까지 개선 기한이 부여됐어요. 과거 같으면 수성이나 새하얌시가 막바로 거래 재개되는데 지금 막바로 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MP그룹도 지금 다음 주에 재개를 할 분위기 같은데, 글쎄요. 예전 같았으면 MP그룹이 재개죠. 경영의 공고성이 따지고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 회계 기록의 신뢰성, 계속 길 가능성이 다 맞춰졌는데, MP그룹이 재개가 되면 MP 한강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예전 같아서 무조건 재개인데, 일단 다음 주 결정인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경남제약, 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적어놨고요. 대북주는 일단 추출이 강하겠죠, 그죠? 역시 팔았다가 주후반 이후에 다시 사는 게 좋다 보이고요. 오지 관련주가 들어 시작됐는데, 일단 오이솔루션이 가장 큰 대장 같아요. 그 다음 아나패스 1호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정치 관련주는 지난주에 오세훈 관련주가 모두 시간에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유시민주가 여러분 알죠? 뭡니까? 뭐 이상한 애잖아요. 그 다음 한교환주, 그 다음 반기문주 급등이니까 선인전자나 안랩돈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12월 3일 월요일 날, 한정일 상고개의 화장품주, 주말에 대중국 관련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휴전. 큰 호재겠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코리아나,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급등할 때 팔아야 되겠습니다. 시가는 팔지 말고요. 10시 정도, 고점 나오지 않을까. 그때 팔면 될것 같고요. 내일 베스타가 신규 산장을 내요. 전투반만 합시다. 왜냐면 1번이 남아산업, 2번이 윙이푸드 나왔고, 3번은 찍자마자 5% 나올 것 같으니까 베스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STC가 급등률 9배치기인데 내일 장중 급락 나오면 할 만합니다. 12월 4일 화요일 날 홍남기 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홍남기 관련주도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리매매가 한국유리하고 한국유리 우선주가 시작됩니다. 전투반만 하기로 하고요. 화요일 날 한진칼 우선주가 23,400원 이하에 투자 경고 해제거든요. 한진칼 본주가 지배구조 문제, 저 백기 삽기사가 나오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우선주 따라간다고 보고 상승 이파를 노리고 투자 경고 해제 시점에 매수하는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날 제롬 및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요. 역시 화요일 정도에 푸른 기술 부산 산업 화성별 매수해서 수요일 날 매도하는 전략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목요일 날 백악관 IT 대기업 CEO 회의가 있어요. 4차 산업 관련도 있죠.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될것 같고요. 더 게임 어워드 게임존데 게임존 역시 엔게임이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12월 7일 금요일 날 한미 고위급 경제회담 2018 산업진흥 컨퍼런스 AI 관련주 에이지칩스 보면 될것 같고요. 대유 에픽 신규 상장하는데 역시 전투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제가 중요한데 한번더 보면은 수입 돼지고기가 12월 28일에 있으니까 한일 사료 저 급락이 나오면 모아가는 안을 택하면 좋겠다 이래 보이고요. 문자반 있고 직장에는 문자반, 그다음에 전업 투자가는 전투반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수창에 천기 슈즈 클럽 저는 천기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